아, 네. 수특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10강의 6번입니다. 10강 6번. 우리는 알아요. 모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물려받았다는 거. 그 능력을, 언어를 학습하는 능력을 말이죠. 제가 언어를 배우는 능력은 어찌됐든지 간에 hardwired, 타고난 건데요. 인간의 뇌 속에서 말이죠. 자, 타고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거, 언어를 배우는 게 타고났다는 것이, 그 타고난 능력이라는 것이 음악에도 마찬가지인지,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많이. 바로 노래를 부른다는 그 문화의 개념에 있어서. 자, 그 다음. 자, 전 세계의 여러 사회들은 다른데 그 정도에 있어서 그 정도라 함은 그 사회들이 권장하는 정도를 말해요. 개개인들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음악 행위에 참여하라고 권장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많은 도시의 사회들에서 음악에 대한 참여는 대개가 제한되어져 있는데 듣는 것에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에 말이죠. 그리고 훨씬 더 많게는 리스닝이 생략됐어요. 녹음된 것을 듣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연은 맡겨지는데 전문가들에게 말이죠. 자, 그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글이었고요. 자, 이 사람은 흥미롭게 제시하였는데 그의 생각들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생각들을 말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긴장을 말하는데 이미 기존에 강국 이미 그 영향력이 확립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존의 강국과 떠오르는 신흥 강국 사이의 긴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The Atlantic이라는 수필에서 밝혔습니다. 자, 걱정스러운 요소는 이 작가에 따르면 바로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란 동격대시예요. 즉, 평범한 사건들이, 다시 말해서, 표준적인 위험성의 평범한 사건들이, 근데 이것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사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가능한 보통의 위기, 평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야기시킨다는 거, 그게 바로 걱정의 요소입니다. 자, 강조구문 느낌 살려서 뒤에 거부터 해볼게요. 요건 그때 바꿨죠? 아테나와 스파르타를 받아주기로 했다. 아테나와 스파르타를 전쟁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던 것은 바로 더 크기가 작은 동맹국들의 작용들이었습니다. 자, 8번이요. 가장 초기의 이집트인들은 매장되었는데 모래 속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태아의 자세로 말이죠. 그 목적은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함이었고요. 그 구멍은 판에 져야 할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고도 건조한 기후가 그 사체의 수분을 제거하곤 했습니다. 그다음, 자, 매장하는 풍습들이 좀더 정교해지게 되면서 그것은 뭐와 함께 그려있냐면 elaborate, 공들여 만든 무덤들과 죽은 사람에 대한 기념비의 건축과 함께 좀더 정교해지면서 고인이 된 고인의 그 사체들은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는데요. 사막의 모래에는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방식이 좀 바뀌게 되었다. 그다음 11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브렌트가 아들이었죠. 아들 브렌트는 막 졸업하려 했었어요. 대학으로부터. 그리고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생각에. 그 생각이란 즉, 그 아들 브렌트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골퍼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만약에 그 아들 브렌트가 빼앗기게 된다면 확인해 볼 기회를. 바로 그것은 그 아들 본인이, 브렌트 본인이 걸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프로골퍼가 될수 있는 자격을 말이죠. 그런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 브렌트, 아들 브렌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를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을 듣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고. 자, 더안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이나 아니면
2번 중에 말이죠. 자, 1번은 바로 그 가능성인데 일부 돈을 좀 약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의 아들을 골프 선수가 되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요 가능성이냐, 아니면 그의 아들의 평생 동안의 증오를 받게 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 둘 중에 더 안 좋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샤넛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사고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무미건조한 무뚝뚝한 속삭임에 불과한 채로. 자, 그러나 사라는 그 샬롯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이 됐다. 일단 안에 들어간 뒤에, 들어가고 나서 사라는 즉시 이끌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솜씨 좋은 혼합에, 이 혼합은 바로 꽤 멋진 장식의 혼합이었고요. 그 집의 이 사적인 구역에 있던 그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든 하나하나가 obviously 분명히 걸작, 명작이었고요. 그러한 벽에 걸린 그림들이 각자가 독특했습니다. 자, 3번이요. 자, 그는 헝그리시예요. 헝그리시는 그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요로한 때 말이죠. 그때란 그가 바로 하게 허락했던 때입니다. 목수를 하여금 그의 집에 지붕에서 작업하도록 허락했던 때입니다. 정오에 빈싱조어를 해석을 하네요. 정오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목수가 대략 6에서 7분 정도 말이죠. 그 지붕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목수가 지붕으로부터 내려왔을 즈음에 헝그리 씨는 더 먼저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목수의 점심 식사를. 그래서 이제 헝그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구두쇠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자, 그의 본능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타고난 구두쇠라서 인색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헝그리 씨는 그의 차를 보관했는데 시내에 있는 창고에 말이죠. 그리고 왔는데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여기저기를 차를 타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차를 다시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 말을 속보로 뛰게 했다는 얘기는 농장으로 마차 타고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이나 차가 가는 것조차 아까워서, 혹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굉장히 아끼는 구두쇠 행동을 보이더라. 4번이요. 자, since and because로 하시고, 그 군주가, 왕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각 정부들은 오직 왕에게만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 정부는 황제의 말을 따르기만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수상 비스마르크는 오로지 왕의 이름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배력을 국내와 외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 강조 구문이 또 나와요. 결국에, 그럼 이제 뒤부터 갑시다. 결국에 이렇게 말하면서 backed down, 주장을 굽혔던 건 바로 항상 빌헬름 황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스마르크 수상이요, 그대는 절대로 must not 줄임말 사임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 12강으로 가볼게요. 빈칸 추론. 오늘 두 문제 했고요. 자, 두 문제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선험적 지식, 선험적 도식에 대한 스키마에 대한 글이었고요. 대학 교수들은 종종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바로 누군가가 똑똑한지 아닌지. 요 뒤에는 are concerned가 죄다 생략이 됐어요. 판매 매니저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누군가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란 연예계에, 연예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카리스마,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키마가 다르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해석이 꽤 어려웠죠.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그 관찰된 행동을 본능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드는데 유의어가 반복되게 만듭니다. 이 유의어의 반복은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더해주지 않아요. 즉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생물이라는 것 안에 그 사교적이고자 하는 본능이 포함됐다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인간의 사회적 동물의 본능이란 식으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사람은 물어보는데 그의 독자들에게 만 명의 관람객 중에 풋볼 경기에 만 명의 관람객 관중들 중에 어떤 비율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까? 한 시간이나 그 이상 동안 비바람 속에서 말이죠. 만약에 각각의 관중이 고립되어져 있다면 그 군중의 나머지와 고립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오직 선수들만을 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관중이 경기장 갔는데 각자를 보지 못하고 선수만 볼 거면 굳이 그 자리에 없을 거다. 이제 뭘 반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사회적 접촉을 위해서다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추측할 겁니다. 1908년에 말이죠. 오늘날에는 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이란 사회적 접촉을 필요로 한다. 군중이 이걸 제공해 준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였어요. 고생했습니다.